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스파크 토큰으로 돈을 버는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여러분이 F 자산을 만들 때 스파크 토큰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디파이에 참여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TSO의 가격에 대한 예측치를 제공을 하고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어 토큰 또는 스파크 토큰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어떤 돈들을 벌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돈의 흐름이거든요. 뭐 토큰의 흐름인데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레어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TSO 플레어 타임 시리즈 오라클이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플레어 네트워크는 F 자산을 만들면서 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LTC 자산을 만든다고 예를 들어 보면 먼저 라이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리지네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플레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거죠. 자, 라이트코인을 FLTC에 제공을 하고 이 비율만큼 플레어 토큰을 담보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담보 비율은 무조건 라이트코인 가격의 2.5배를 담보로 잡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FLTC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오리지네이터는 FLTC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담보를 제공했던 에이전트는 뭘 받느냐 하면, 오리지네이터로부터 3개의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크리에이션 피라고 5%를 받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오리지네이터로부터 라이트코인으로 받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레저베이션 피라고 0.1%를 오리지네이터로부터 받습니다. 얘는 플레어 토큰으로 받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상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얘도 0.1%를 받는데 얘는 오리지네이터로부터 뭘 받는다? FLTC를 0.1% 받습니다. 다양하게 받죠? 자, 그리고 FLTC를 가지고 있는 오리지네이터는 뭘 받느냐 하면 라이트코인 리워드 풀로부터 매일 플레어 토큰을 받게 됩니다. 매일매일 얘가 50억 개가 있죠? 50억 개 플레어 토큰. 이걸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플레어 파이낸스에 뭘? FLTC 아니면 뭐 플레어 토큰 얘를 제공을 하고 디파이에 참여를 해서 디파이를 통해서 Y 플레어, Y 파이낸스, Y 그 마이닝 이 토큰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큰 부분이니까 다른 챕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이걸로 설명을 끝내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가 FTSO입니다. FTSO는 플레어 타임 시리즈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LTC가 10개의 플레어 토큰과 동등한 가격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 거래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1LTC의 가격이 1,000원이고 하나의 플레어 토큰의 가격이 100원이라고 하면 하나의 LTC는 10개의 플레어 토큰과 가격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에서는 거래소를 통해서 가격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 가격을 예측하느냐 하면요. F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F 자산이면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그다음 뭐 XRP
이런 분들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리플 이렇게 앞에 F가 붙은 F 자산 얘들하고 플레어 토큰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이 FTSO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각각 예측치를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가 있습니다. A가, B가 있고, C가 있고, 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하나의 LTC가 몇 개라고? 7개라고? 1대7로 보는 사람이 있죠. B는 1대8로 보는 사람이 있고, C는 1대9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 D가 1대10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의 가격 비율을. 자, 그러면 FTSO는 로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위 25%, 상위 25%를 버립니다.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죠. 4개니까 25%, 25%, 25%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개가 총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위 25%, 상위 25%를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가지고 이 비율을 다시 책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버려진 사람들에게는 플레어 토큰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플레어 토큰을 받는 사람들은 이 가격을 근접한 사람들, 이 B와 C만 플레어 토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라이트코인 리워드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올렸잖아요. 자, 두 번째로 올릴 동영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세 번째로는 FTSO가 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플레어 토큰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어 파이낸스의 디파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 내가 어떻게 플레어 토큰을 통해서 어떤 돈들을 벌수 있는지 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직장인이거든요.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으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황송하게 생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동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